하늘의 포식자 매의 추격을 받는 비둘기가 있다. 평균 시속 200km로 날아오는 매를 고작 50km의 속도로 나는 비둘기는 어떻게 대응할까? 매는 자신의 속도와 비둘기의 속도를 고려해 정확한 접점을 찾은 후 계산된 그곳으로 날아간다. 하지만 매의 날카로운 발톱은 허공을 가로막는다. 과연 비둘기는 매의 공격을 어떻게 피했을까? 2012년 미국 메이저리그 뉴욕 매츠에 40살에 가까운 나이로 20승을 거둔 R.A. 디키라는 전설적인 투수가 있었습니다. 강속구를 뿌려대는 투수들이 즐비한 메이저리그에서 20승을 거둔 디키의 주 무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너클볼입니다. 볼의 움직임이 예리한 너클볼은 대개 시속 110km 이내의 느린 속도로 날아옵니다. 하지만 디키의 너클볼은 130km에 육박하는 속도로 날아옵니다. 물론 이보다 느린 너클볼과 더 빠른 직구도 같이 사용합니다. 타자들은 언제 스윙을 해야 할지 감을 잡기 쉽지 않습니다. 강속구 중심의 메이저리그 투수와는 전혀 다른 볼로 타자들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매의 추격을 받기 시작한 비둘기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위기를 탈출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더구나 속도의 게임인 하늘에서의 경쟁에서 비둘기는 절대 열세입니다. 그렇다면 거의 4배나 빠른 속도로 접근하는 매를 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더 느리게 나는 것입니다. 날갯짓을 멈춰 속도를 떨어뜨리고 이 매가 계산한 접점을 피해가는 것이죠. 현존하는 모든 생명체는 생존을 위한 결정적인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해답에서 삶과 경영의 한 수를 찾아내는 것은 어떨까요? 안심하는 순간 무너지는 이유, 생명체들의 놀라운 문제 해결력, 상상할 수 없는 지독한 생존 전략을 서경훈 생존경영연구소 소장의 살아있는 것들은 전략이 있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무한 경쟁의 비즈니스 환경은 약육강식의 세계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자연은 많은 경우에 이 논리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강한 적응력으로 분명한 생존 전략을 만든 생명체들이 약육강식의 논리를 피해 지금도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약육강식을 넘어서는 적자 생존의 법칙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명주 잔자리의 유충인 개미 귀신은 모래밭에 깔때기 모양의 함정을 파고 그 밑에 숨어서 개미가 빠지기를 기다립니다. 지나가던 개미가 함정에 빠져 굴러떨어지면 개미 귀신은 큰 턱으로 개미를 물어 소화액을 주입한 후 체액을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이 함정을 개미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개미의 지옥 전문가인 개미 귀신의 덫에 개미가 걸려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참을 기다려도 지나가는 개미가 없어 먹잇감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이때 개미 귀신은 어렵게 판 개미 지옥을 포기하고 새로운 개미 지옥을 만들러 떠납니다. 하나의 개미 지옥을 만들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하지만 그것이 먹혀들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순간 과감하게 포기하고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죠. 선택과 집중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끊임없이 읽으면서 새로운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골프 용어를 살펴보다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버디, 이글, 엘버트로스가 그것입니다. 버디는 기준 타수보다 한 타를 덜 친 것이고 이글은 두 타, 엘버트로스는 세 타를 덜 친 스코어를 의미합니다. 단어의 의미가 버디는 작은 새이고 이글은 독수리니 큰 새입니다. 그리고 엘버트로스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날 수 있는 가장 큰 새입니다. 날개 길이만 3.5m에 이르고 80년을 사는 기적의 새입니다. 지금은 멸종 위기종이지만 엘버트로스는 그 크기보다 독특한 생존 방식이 더 놀랍습니다. 엘버트로스는 폭풍을 따라 이동합니다. 아니, 폭풍 속에서 산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폭풍에 들어간 엘버트로스는 거의 수직으로 낙하를 시도합니다.
수면에 닿기 직전 날개를 펼쳐 90도로 꺾어 큰 파도의 벽에 흐르는 상승기류에 몸을 싣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파도 위에 상승기류로 옮겨타 폭풍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방식으로 폭풍을 따라가면서 오징어 사냥을 합니다. 하루에 500km를 이동하기도 하고 한 번에 50일 동안 3만 km를 쉬지 않고 이동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앨버트로스를 이런 기적의 새로 만들었을까요? 우선 바람의 영향을 덜 받는 크고 힘센 날개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폭풍 속에서 상승기류를 타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8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80%는 거센 파도에 휩쓸려 죽고 맙니다. 사실 큰 날개가 기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엄청난 노력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죠. 다음으로는 폭풍을 감지하는 놀라운 후각을 발달시켰다는 점입니다. 앨버트로스는 레이더처럼 냄새를 통해 300km 반경을 뒤져냅니다. 앨버트로스에게 삶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폭풍을 찾아내는 능력은 먹이를 찾는 능력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상대하기 싫은 도전이자 위험인 폭풍을 삶의 터전이자 동력으로 바꿨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위기나 위험이라고 생각하는 것 속에 기회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앨버트로스는 이렇게 증명합니다. 45억 년 지구 역사에서 살아남은 생명체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전략 그 자체입니다. 그들이 감추고 유지해온 특별한 무기, 변화 적응 전략, 경쟁을 피하는 블루오션 전략을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요? 크게 보면 우리도 지구에서 한 생명체로서 새로운 생존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하는 존재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알려고 하지 않았던 지구 위 동반자들로부터 인생의 한 수, 생존의 한 수, 경영의 한 수를 살아있는 것들은 전략이 있다 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